어제도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죠. 전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동안 올랐었던 뭐 소재 관련해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뭐 전고체 관련해서 예타 통과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관련한 종목들이 새롭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농화성이나 레몬,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이 좀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또 뭐 상한가를 찍고 좀 소폭 하락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뭐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뭐 아시다시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죠. 거기서 이제 회의에서 총 한 1,170억 원 규모의 이제 예타가 통과됐고요. 이게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몰렸고 네. 이게 이제 내년부터 2028년까지 뭐 전고체나 뭐 리튬 메탈 그리고 뭐 초강량 리튬 황 2차 전지 이런 게 이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뭐 상용화까지 한참 남았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는 좀 꿈의 배터리로 불리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좀 못 받으면서 이런 이제 투심들이 전고체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달로 들어서면 이수 스페셜티나 한농화성이 약간 각각 뭐 71억 원, 뭐 한 26억 원 정도 좀 손매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좀 중요한 OEM 업체들이 좀 내년에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네. 뭐 미국 대선이나 중국 보복 조치로 인한 원자재 조달 등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테마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테슬라의 좀 빅 이슈가 밤사이에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시쯤이죠. 그 사이버 트럭의 인도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실시간으로 우리 TV 보고 보셨어요?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아침에 봤는데 그냥 뭐 약간 엔터테인먼트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 차체에 대한 부분은 뭐 차체하더라도 방탄 얘기 그리고는 뭐 안 부서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무공을 집어 던졌다라든지 그리고는 고무공이요? 네네. 아니 안 부서진다면서 쇠공을 집어 던져도 안 될 판에 고무공을 집어 던졌다고요? 고무공도 이렇게 살짝 이제 살짝 집어던지더라고요. 깨질까 봐 걱정되는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아, 보실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엔터 성격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사실 반등을 좀 대거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좀 우수수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김대중 교수님. 네? 오늘 이렇게 대형주 뭐 일제엔솔 이렇게 5%까지 떨어질 만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셀사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테슬라 신차 발표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실시간으로 봤을 때 네.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주사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였나요? 앨런 머스크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씬해졌나요? 굉장히 날씬해졌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이 사이버 트럭 인도를 앞두고 네. 마음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러면서 아니에요? 마음고생할 스타일이야? 그랬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네. 관점에서 지켜본 것은 이제 그 포르쉐를 뒤에 끌고 포르쉐하고 같은 선상에 출발했는데 더 빠르게 이제 제로백 테스트를 네, 제로백은 더 빠르게 나왔다는 것이 네. 그 관심사였고요.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왜 빠졌는가 했더니 가격입니다. 그게 중간 정도의 모델이 한 1억이라면서요? 아, 세 종류가 있는데요. 네. 5만 불대가 있는데 그건 2025년에 나오고 6만 불이던데요? 처음에 5만 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6만 얼마더라고요?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2025년도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차가 있고요. 그게 6만 불대. 그게 5만 불대이고요. 지금 나온 차량은 6만 9천 불입니다. 8만 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9만 불대가 있고요. 아무튼 가격이 기존에 이제 그 사이버트럭에 대한 고객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한 4만 불 정도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셀사와 이제 소재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셀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주가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 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 이틀 연속에서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재반영되면서 상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탄력적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 한 2주 정도 24만 원대에서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 고점이었던 28만 원을 찍고 지금 26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숫자에 정말 강하지. 김대준 교수님도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2019년에 제시했던 가격이 네. 39,000에서 한 69,000달러 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2025년부터 인도 가능한 모델이 시작 가격이 69,990달러 아. 예, 그리고 제일 비싼 게 99,990달러 아, 요거 약간 꼼수가 있어 보이는데 거의 그렇죠. 10만 달러 가까운 1억 3천 9만 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책정이 되는데 비싸요. 그렇죠. 비싸서 예약했다가 아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던 치고 2차 전지에 뭔가 이 부활의 신호탄을 다 지금 쏘나 싶었는데 열기가 너무 빨리 식어버려가지고 김종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뭐 단독 뉴스고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런데 이제 GM이 LG 엔솔이 받은 AMPC의 네. 85%를 배당으로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LG 엔솔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때문에 이익률이 올라간 것인데 이거를 연말에 배당금으로 다 돌려주면 그러면 4분기에 적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미 테슬라에게 AMPC의 75%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돌려줘라라는 것인데 뭐 시장의 뉴스에는 이거 협상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결정될 때는 지분율이 50대 50이니까 50%로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핵심 포인트는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포드는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GM은 이번에 그 노조와의 투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나타냈습니까? 금액 올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현대차까지도 모두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 비용이 증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계속 필요하죠. 전기차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를 알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까지 했을 때 그 돈은 어디서 날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언가 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와 GM이 뭐 70% 정도 받는다고 치고 협상을 네. 해서 나머지 회사는 안 그럴까? 그러면 LG는 자체 공장이 한 두 개 정도가 있고 지금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정도가 합작 공장이란 말이죠. 네. 삼성 SDI는 전량이 합작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그러면 이런 합작 공장들은 다 AMPC를 토해내야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인젝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사이버 트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면 다른 회사들이 적어도 경트럭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의 속도를 낮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뭐 그 워낙 형태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단기간에는. 그러면 다른 헛발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엄청난 헛발질이죠.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상 지금 적절한 가격에 대량 생산으로 밀어붙였으면 탕탕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아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포드 같은 회사는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의 어떤 그 규모가 라이트 트럭인데 네. 라이트 트럭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이 시장을 쓸어간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 한 800km 된다 그러면 뭐 F-150 같은 걸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테슬라의 헛발질로 인해서 다른 회사도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렇게 높은 가격이면 테슬라의 F150 라이트닝도 1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GM의 지금 여러 그 모델들, 뭐 실버라도나 이런 모델들도 지금 전기차는 1000km 가는 게 1억이 넘거든요. 그럼 경쟁해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투자를 서둘러야 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미국 당에서 미국 정책으로 미국 보조금 가지고 갑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측면이 오늘 셀 기업들의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셀 기업들을 찍어 누르면
그러면 셀 기업들은 어디를 찍어 누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를 누르죠? 당연히 소재 기업의 아랫단을 또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만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하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지금 너무 제가 앞서가서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원래 지금 전기차 시장 예상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아서도 조금 골치가 아픈데 이익도 그러면 생각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보조금과 관련된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뉴스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변동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저 앞서서 GM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GM에 대해 좀 첨언을 하자면 네. GM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똑같이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컨센서스를 낮춰잡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무려 25%입니다. 시총의 25%. 네. 그리고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0빌리언을 시장에 돈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10빌리언만큼 한다 그랬는데 요게 1년 동안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 동안 번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해 줌으로써 주주를 달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전기차 투자를 1년은 미룬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GM 주가가 많이 올랐냐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25%를 발표했음에도 그날 주가는 8%대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자동차 시장이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떴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회사 하나는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정도인가요? 네,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배터리 업체들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업체들도 사실은 뭐 올게 왔다는 좀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 파라소닉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GM이 85%를 이제 제시했다는 건데요. 과하죠. 예, 너무 과하고 이게 아무래도 뭐 GM 측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알려지진 않고 협상 중인 내용이라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요구하는 만큼 뭐 우리가 뭐 VD 영업이익에서 니네가 이 정도를 뭐 가져가라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나 협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85%라는 숫자가 너무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LG 에너지 엔솔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SK온이나 삼성 SDI도 이제 협상을 해가야 될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LG 엔솔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좀 뭐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뭐 이적 했는데 왜 니네는 뭐 이렇게 요구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LG 엔솔이 협상을 좀 잘해 나가야 앞으로 K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요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서 관련한 협상에서 뭔가 승기, 그러니까 조금 우위를 점해야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 2차 전지주 셀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 조정은 우리 김대중 고수님의 아름다운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뭔가 2차 전지주의 그러니까 셀 신호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엔솔은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적정한 가격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은 그렇게 뭐 고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셀 기업을 뭐 전체적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일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뉴스는 좀 더 확인을 해보시되 저는 뭐 여전히 셀 중에서는 삼성 SDI를 중심축으로 저는 조정 시 매수가 조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뉴스의 끝자락을 좀 보고 나신 이후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조정 나오면 무조건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어느 정도 약재가 확정된 이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소위 그 불량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량 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는 거죠. 불량 단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단계를 아직까지 설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을 지정할 건지 아니면 뭐 CATL이나 특정 회사만 지정할 건지 아니면 지분 투자한 업체까지도 지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지금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하락이 그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일부는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 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뭐 화유코발트랑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거림메이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조인트 벤처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50% 한국까지는 인정해 줄게 라고 만약에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중국에서 계속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의 뉴스가 나온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을 좀 더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대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교수는 지금은 순환매의 과정이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정희 교수는 미국 자동차 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다. 김민기 교수는 불안할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테이버 교수는 결국 2차전지도 시크릿걸 제조업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차트 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